네, 오늘은 대체로 하락 혹은 시장 중립 의견입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 있습니다. 하락 예상했고요.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중립, 아이큐어,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하락입니다. 에코프로와 한전기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중립입니다. 하나손해보험에 관심이 높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정식 부장님, 오늘 시장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네요. 코로나19로 인한 그 확진자 수가 이제 1,600명까지 늘었는데 이런 부담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신다고요? 네, 우선은 이 코로나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세 시장에는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좋은 섹터, 어떤 섹터를 사느냐 이런 부분들 찾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뭐 언택트 종목들로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섹터를 다시 한번 주도 섹터를 보고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부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경기와 소비가 살아나고 그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종목들도 사기에는 부담스럽죠. 이거는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1,600명 지금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늘어난다라면은 주도 섹터 나오기가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래 대금이 뭐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죠. 월요일 날 뭐 거래소 기준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졌는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40조 원 넘어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0조 원대 초반이 뭐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시장 좀 보수적인 부분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 거래소도 줄어들었고요. 순 매수와 순 매도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차 대유행이 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이재규 대표께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업종 내 진단키트주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연속 며칠 보니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오르다가 빠진 것을 보면 시장은 좀 이걸 또 소화를 해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진단키트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입장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사실상 뭐 4차 대유행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 자체를 뭐 선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그래도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쪽을 굳이 꼽자라고 한다면 진단 키트 쪽이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 키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 16일 날 SD바이오센서라는 진단키트 대장주가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바이오센서 상장에 따라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이나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진단키트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신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뭐 시젠이라든지 기존의 휴마시스 같은 기업들 실적 악화의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뭐 델타 변이라든지 또 람다 변이까지 지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의 리스크, 기업 자체 입장에서 한 번의 리스크가 있었던 셈이죠. 왜냐하면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가 잦아들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계속해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메리트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어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자가검사 키트 관련주들 중에서는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뭐 지금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가검사 키트 주문량이 10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매출로 이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외형 성장까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은 자가검사 키트 관련주로서 IQ 같은 기업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S사 제품은 유통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S사라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16일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SD바이오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검사 키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유통 채널을 계속해서 다각화하면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검사 키트 관련주로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Q라는 기업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실질적으로 치매 패치제에 대한 새로운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자가검사 키트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올라갈 수 있고 뭐 더군다나 16일 날 상장이 되는 SD바이오센스와도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2022년도에 외형 성장까지 예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도 굉장히 뭐 양호합니다. 며칠 전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긴 하지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최근에 좀 살만한 종목들 찾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이 이걸 사자니 너무 많이 올랐고 저걸 사자니 지금 상황에서 좀 부담스럽고 아까도 이 소비 관련주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소비 관련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뭐 사실은 뭐 한두 달 내에는 다시 잡히겠죠. 백신을 많이 맞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언택트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지금 당장 어떤 섹터를 사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덜 올랐고 향후에 좋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보는 그런 섹터를 찾아봤을 때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이 3사들에 대한 투자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워낙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대기업 3사가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사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금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단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뭐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증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는 말씀도 염두에 두면서 오늘장 대응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